되게 비싼 땅이에요? 어디요? 왜 이렇게 놀라셔? 자, 이제 문제 풀어봐야죠. 자, 383페이지 1번입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것도 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내는 놈이 약간 미친놈 같아. 근데 참그 뭐라 그러죠? 이거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민법상 주의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의무. 첫째,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무, 선관 주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예요. 뭐 개념은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선관 주의무라는 것은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보관해야 될 의무예요. 이게 뭐예요? 선관 주의무거든요. 우리 민법상 선관주의무가 원칙이에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가 뭐죠? 예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사람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를 갖는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원래는 두 가지예요. 무상 임치계약의 수취, 꼼꼬로 물건을 보관해주고 있는 수취인은 선관주의의무가 아니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친권자의 부모가 미성년자의 재산을 어떻게 주의해서 보관해주면 돼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로 부담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이것도 없어요. 답이 뭐예요? 4번 소유권이에요. 말 그대로 소유권자니까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줄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말장난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학습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 우리는 다 뭐라고요? 선관주의무다. 선관주의무가 아닌 나머지 것들 우리가 뭐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죠. 다 그래서 뭐죠?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참 신기해. 넘겨보시면 2번입니다. 상인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맞습니다. 이런 건 상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3번 토지 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거 뭐죠? 원칙이고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경계로부터 건물 등을 신축할 때는 반미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5번입니다. 토지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담 설치해야죠. 담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요. 물론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솔직히 또 나올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상인관계에서 첫 번째 우리가 정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토지토용권이죠. 첫째.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우리가 맹지라고 하죠. 갇힌 땅.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거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어디로 다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민법 규정이에요.
첫째,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형식상에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닐 수가 없다면 그때도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불가능해야 되므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고요. 불가능해야 되므로 추후에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이지만 규정이 있는데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나와 있는 도로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요. 또 현재 토지 용도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미래의 용도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입니다. 금방 원칙입니다.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 태도고요. 두 번째는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죠.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의심할 것은 이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간에만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보통 최근에 출제 경향은 주위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지문으로 그러니까 상인관계에 나오는 것 중에서 한두 개 지문 넣어서 나오고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리할 것들은 뭐가 있냐면 경계표 다음이죠. 첫째, 설치 비용은 2분의 1씩 반씩 부담하고요.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네 번째, 공유인 것으로 추정을 한다. 다시 말하면 경계표 다음이 오래돼가 누구 건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뭐죠? 공유인 것으로 추정한다. 끝이죠. 나뭇가지하고 나무뿐이 안 적을 게요. 그죠? 나뭇가지는 어떻게 해요? 넘어오면 제거해달라고 요구한 후 응하지 않으면 뭐죠? 제거해버리고 나무뿌리가 넘어오면 발견 즉시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경계 부근의 건축이죠. 일단 첫째 0.5m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워야 한다. 만약에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되는데 위반하게 되면 철거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이미 완성된 상태라면 이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한 문제짜리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한다. X죠. 오히려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지만 설치 비용은 뭐죠?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됐어요. 그러면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됐으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 해가지고 뭐 할 필요 없죠?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특수시지로 지가 하고 싶은 놈이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지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가 있고요. 4번에 안 읽어볼 겁니다.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상맹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도 적용되고 지상권자에게도 적용되고 전세권자에게도 임차권자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입니다. 틀린 걸 쳤는데요. 5번 보시면 경계선 부근에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을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위반하게 되면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죠. 1번. 자, 1번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죠. 그러면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1번.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통행할 수 있다는 말은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을 수 없다는 말은 막으면 뭐 할 수 있죠? 철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최근에 항상 이제 문제되는 거죠. 언론에서 뭐 땅 주인이 뭐 막아서 어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이 주위 토지 통행권 문제는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면 그 땅 주인 놈이 그 길을 막는 바람에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뭐 되진 않아요? 인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요 인근에 뭐죠? 이렇게 개인 사회주가 있는데 이게 통로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개인 근데 이 사람이 요 땅을 사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남의 땅을 다니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 가지고 여기다가 차를 딱 주차했어요. 차를 딱.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주민들이 못 살겠다 차 치워라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 그래요? 못 치운다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완전히 막은 게 아니라 옆으로 뭐죠? 다닐 수 있긴 한데 요 인간이 차를 세우는 바람이 뭐죠?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보통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불편해서 못 살겠다. 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뭐 할 수 없어요?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요. 2번. 이해되시죠? 그죠?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아니구나. 2번.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통행권이죠? 자. 분할 일부 양도 인한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번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되는 거니까 양수인에게는 뭐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불가능해야 되죠.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용의 권리가 인정된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인데 자 요거죠.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수유토유통행권이 인정이 되므로 4번
기존에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때에도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주유투유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불가능해야 되죠. 추후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유투유 통행권은 뭐하게 됩니까? 소멸이 되니까. 5번 주유투유 통행권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투지자 오파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다음은 뭐죠? 2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요. 5번이죠. 아, 6번이죠. 6번. 틀린 걸 쳤습니다. 아, 답은 2번이죠. 2번. 자, 요거죠. 자, 도로법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미래 용도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그죠?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뭐죠? 미래죠. 미래에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 1번 저당권이죠. 왜요?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당권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점유하지 못하니까 저당권은 시효 취득할 수가 없겠죠. 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X. 자주 점유면 추정이 되죠. 2번 시효 진행 중이에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자, 갑이 등기하고 있고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시효 진행 중이라는 말은 20년이 되기 전이란 얘기죠. 전이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10년 바뀌든 20년 바뀌든 30년 바뀌든 점유자는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닌 거죠. 어차피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하면 됩니까?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되니까 시의 징용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뭐 하면 돼요? 등기를 청구하면 되니까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아직 소유권이 없죠.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 완성됐음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4번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 받은 명의 신탁자예요. 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완성이 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적법하게 이전 등기를 받은 명의 신탁자예요. 그러면 완성이 된 후에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따라서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효 완성자는 이 등기란 명의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5번. 자,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라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죠?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무는 원소유자가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가겠죠. 왜요? 등기하면 언제부터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니까. 따라서 원소유자에 귀속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아, 틀린 것을 찾는데요. 3번을 볼까요?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X에. 왜 그렇죠?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뭐랍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원인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한 거 본다. X죠.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한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2014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등기는 B 앞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A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92년 2월 2일이죠. 2월 2일이고 현재는 며칠입니까? 2014년이에요. 그럼 현재가 2014년이면 자 보자고요. 이 A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뭐죠? 매매죠.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이 사람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뭐예요? 자주 점유니까 등기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지만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92년부터 20년이면 언제입니까? 2012년이겠죠. 2012년 2월 2일 자정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의 점유로, 매수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요.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X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점유는 뭐 받습니까? 추정을 받게 되죠. 3번 C가 2010년 9월 9일이에요.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0년 9월 9일이니까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란 얘기죠? C란 얘기고 그러면 A는 C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이 3번은 뭐 한 것으로 봅니까?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4번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해줬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A가 자신의 권리를 D에게 뭐 했어요? 양도했어요. 그러면 A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도 채권, D가 취득하는 것도 뭐예요? 채권이니까 D가 직접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고요. A를 뭐 해서요?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에 받아야 뭘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무한 것으로 보입니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자고요. 5번 E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한 경우죠. 참 보자고요. 2014년에 뭐가 있었어요? 가등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죠? 그러면 가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예요? B인 것이니까
이 A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B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A는 더 이상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 X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답은 4번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이어야 돼요? 4번. 근데 정답은 어떻게 했냐면 모두 정답 처리를 했어요. 이유가 왠지를 좀 제가 고민해 봤어요. 이거는 명백히 제가 봤을 때 4번이거든요. 왜 이거를 모두 정답 처리를 했냐면 5번이 애매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뭐라면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얘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뭘 취득한 사람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현재 지문에서는 가등기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번은 뭐인 것으로 보여? X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 사람은 취득한 소유권을 뭐 하게 돼요? 박탈당하게 되니까 5번도 어떻게 해요? 맞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뭐예요? 모두 정답해서 처리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만 정답입니까? 4번만 정답이고요. 우리는 수험생은 몇 번만요? 4번만 정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죠? 11번입니다. 점유 취득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번이 답이죠. 자, 공용 부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복도에다가 짐 재워놓고 지가 창고로 20년 썼다는 이유로 복도를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면 뭐 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공용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득시효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다니까. 엽기라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게 많냐면은 아파트는 적은데 연립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 빌라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이 지하에 옛날에 연탄광이 있었잖아요. 연탄광. 지금은 20년 전이니까 옛날 얘기죠. 연탄광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쓰니까 이 연탄광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전유 부분처럼 쓰는 집들이 꽤 있어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탄광을 내가 방을 들여가지고 공부한 학생에게 세를 준 지가 벌써 20년 지났다. 20년 동안 점유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할 수는 없어요? 취득시효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용 부분은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 할 수 없어요.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옳은 것은 뭐죠? 2번이죠. 1번. 자,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자주 점유가 아니죠. 따라서 악의 무단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X죠. 3번. 한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맞나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틀린 건가요? 자, 보세요. 자, 요 시점이 뭐죠? 2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완성되기 전에 가등기가 있었고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완성된 후에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물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완성된 후에 물권을 취득한 사람이 완성 후죠. 왜냐하면 물권 취득 시기는 항상 언제라고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죠. 따라서 가등기가 서로 이신이 완성되기 전에 됐더라도 본등기가 완성된 후에 했다면 이 사람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의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 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X자. 왜냐하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 등기라면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뭐죠? 본 등기 한때이고, 따라서 사람은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 물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 취득 시효를 중단시킨다. X입니다.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12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과 토지는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고요. 2번 농작물은 무단으로 경작했더라도 토지에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고요. 3번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따라서 증축된 부분이 부합됐다면 경매 목적물이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 따질 필요 없이 저당권 효력이 미침으로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죠. 부합된 거예요.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경락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이 답인데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의 땅에요.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 나무는 갑에 남은 거죠. 이것도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뭐 문제 되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식목일 날 막 그 뭐죠? 그 산에 가서 막 나무 심으러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뭐냐면은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가 가지고 여기 나무 심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나무가 소나무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3, 40년 지나니까 가치가 뭐죠?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래서 소나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웬만하면 3,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그루에 300만 원인데 3천 그루다 그러면 얼마예요? 3억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제 막 찜찜한 거지. 그냥. 아, 이거를 내가 팔아도 되나? 팔아도 된다. 왜요? 나무는 뭐죠? 토지에 부합하니까 아, 초딩들이 와가 나무 심으는 거 누구 거예요? 땅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근데 이 초딩들이 나 소나무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맨 아까시 나무만 심어놨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무. 수십 년 내가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그 땅에다가 골프 연습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나무를 재활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을 상대로 네 나무 가져가라라고 소송을 낸 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 내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 바람에 내가 아주 고통스럽다. 네 나무 가져가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부합되니까 누구? 땅 주인 거다. 이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 을이 이 땅에 대해서 만약에 지상권이 있거나 임차권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는 누구 거가 이제 을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나무를 심은 것이 임차권자인 을이 아니라 임차권으로부터 승낙을 얻은 병이 나무를 심었을 때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이 문제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부합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자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할 권원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가 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남한테 나무를 심으라고 허락할 뭐가 없어요? 권한이 없는 것이니까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나무 심은 것도 무단으로 심은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부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남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보실 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넘기셔가지고 13번이죠. 옳은 걸 찾는데 보시면 부합에 대해 은근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답은 뭐죠? 3번이죠. 저당권 효력은 부합에도 그 효력이 미치고요. 다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답은 뭐죠? 3번이 되고 14번 문제 보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됐네요.
15번 볼게요. 15번. 부합에 관해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간의 부합이 인정될 수 없다. X죠. 부동산끼리도 원칙적으로 뭐죠? 부합한다.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뭐 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는다.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 귀속한다.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면 누구 거가 되죠?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고요.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번. 부합을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했어요. 그 수목의 소유권은 여전히 사용차주라는 말은 지금 이 사람은 권원을 가지고 남의 땅에서 뭐 한 거죠? 나무로 심었으니까 결국 뭐죠?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가 아니라 뭐로 나온 거예요? 사용대차라고 나왔을 뿐인 거죠. 5번.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이라면 특별한 사기용이나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X죠. 뭐 악이든 나발이든 뭐예요. 시멘트는 이미 뭐가 된 거죠? 부합된 거죠. 왜요?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시멘트를 어떻게 분리할 거겠죠? 따라서 부합됐고 따라서 매도인이 건축주에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내지 뭐 그런 걸 청구할 수 있을지 않죠? 부합돼야 되겠다.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문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다 풀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죠? 다음 주는 조금 늦게까지 할게요. 늦게까지.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한 10시 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지금 516까지 16페이지까지 풀어야 되니까 한 400, 한 100페이지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